유튜브 친구분들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, 먹방을 이제 떵게요. 개떵입니다. 네, 오늘의 먹방은 이제 중국집 먹방.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먹방이라고 하죠. 아주 오늘 중국집 먹방. 오늘 딱 이렇게 귀해 보이죠, 여러분들. 중국집 배달이 너무 실패해가지고. 네. 아, 너무 잘 먹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잘 먹을게요. 네. 아, 정말 잘 먹겠습니다. 어떤 너무 와, 짜장면 역시 금방옷 짜장면이 진짜 맛있어요. 맞죠? 윤기가 탱탱하네요. 순간 띵동 띵동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. 와, 드디어 왔구나. 올게 왔구나, 드디어. 네. 짜장면 양손을 비벼야죠, 이렇게. 맞아. 그리고 소스를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돼. 왔다리 왔다리 여기저기 막. 그리고 이게 짜장면이 이게 잘 펴줘야 돼요. 그래야지 후루룩 후루룩 되기 때문에 섞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섞었을 때 잘 펴줘야 돼요. 면발 잡았을 때 이렇게 쭉 펴지게끔. 와, 본말이죠. 제대로네, 제대로. 맛있어. 아, 역시 중국집이지. 아, 진짜 맛있네요. 그냥 치즈 끝나고 흡수했어요. 네. 이게 깐풍기고 이게 깐송새고요, 여러분들. 구만두. 예, 와, 깐풍기가. 와, 딱 기타를 하네, 이렇게. 금지금지하네. 예, 색깔 되게 진하지 않아요? 맞죠? 맛있다. 와, 갓 튀긴 것 같아, 완전. 맞죠? 윤기가 찰찰하네요, 맞죠? 아, 아까 전에 라면 먹어가지고 짬뽕 안 시켰어요. 네. 그냥 먹었어. 맛있어. 안 추세요. 약간 새우처럼 안 생겼다. 깔쌈 원래 새우처럼 안 생겼나? 여기 좀 보면 신기한가? 그런데? 새우찜? 아니 좀 짜고 새우가 없다? 잠깐만 내가 먹어봐야지. 아, 맛있고. 새우네. 새우다? 새우가 왜 이렇게? 어? 왜 깨끗하나 그냥? 응? 조금해. 맛있어. 근데 소스가 되게 맛있다. 야식에는 이렇다면 어떻게 보면 뭐 족발보쌈 뭐 떡볶이를 해가지고 중국집도 땡기죠, 여러분들. 맞죠? 이거 냉면이에요, 물냉. 시원한 거 한 컵 먹기. 와, 진짜, 뭐, 진짜 부드러워요, 여러분들. 부드러워야 돼, 무조건. 이거 같이 먹을게요. 아, 이렇게. 와, 딱 비벼줘, 이렇게. 이거 연산반전 거예요, 연산반전. 네. 아, 눈 크게 뜨고 먹으라고. 눈 크게 뜰까요? 눈 크게 뜨면, 어? 눈 크게 뜰게요. 최고, 최고. 와, 진짜 맛있네요. 이래 중구치, 중구치 많아요. 진짜 맛있어. 아, 살짝 돌려먹는 거 좋아한다고. 아, 제가 보여줄게요. 약간 이런 식이죠? 맛있죠. 배고파서 맛있는 것 같아요, 맞죠? 맛있어요. 너무 부어.
편하게 먹으라고. 아, 편하게 먹을게요. 네. 그만둬요. 그만둬요. 평소 배고팠나? 응? 거의 흡입하는 수준이다? 아, 나 그냥 중간쯤 땡겼어, 근데. 감이 있어요, 이거야. 아니, 돌려 먹으면 맛있어요, 이렇게. 아, 살 안 나게 꼭꼭 씹어서 먹을게요. 천천히 먹어야 잘 들쪄요. 근데 너무 조그마다 깡수새우가 이런데 이렇게 생겼어요. 좀 컸으면 좋은데. 어디는 되게 크게 주던데 좀 작네요. 근데 소스는 되게 말랑말랑 잘 있어. 오또이 콩국수 그때 먹었어요, 라면. 네, 맛있어요. 아, 생일 아니더라도 미역국 좋아하시면 미역국 많이 먹어요, 여러분들. 아, 무조건 뭐 생일이라고 무조건. 난 미역국이랑 그 김치 얹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해. 난 그 미역국에 그 새우 들어간 것도 좋더라. 조그만 거. 새우. 그 새우가 엄청 고소해, 맞죠? 소고기 들어가야지. 먹을 줄은 모릅니다. 난 미역국 무조건 소고기보다는 무조건 새우야. 아, 소고기다. 생거리 두 발 하나 먹었어, 생가, 이. 아, 성게 미역국도 맛있어요? 여기, 여기다가 딱 짜장면 소스 딱 이렇게 올려가지고 같이. 이렇게. 재질, 재질, 와. 군만두 속 좀 보여달라고. 헤이, 그만. 죄송합니다. 여기 있습니다. 그만둬서. 이렇게, 이렇게 나와, 이렇게. 좀 당황했을 거야, 그냥. 역시 동생. 깐수새우도. 아, 그릇 때문에 잘 안 보여요? 이렇게 해서 먹어야겠네, 맞죠? 오늘 또 새로운 걸 알았어. 아, 더워. 맛있다. 열심히 해야죠. 네. 열심히. 와, 깜풍이 진짜. 하고 있는 거 항상 열심히. 네. 저희 아버지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열심히. 네. 아, 근데 오늘 깡수새우보다 깐풍게 더 맛있어요. 네. 오랜만에 먹은 건가? 진짜 맛있네요. 깐풍게 진짜 맛있네요. 아, 우리 영성님이 5,000원 고맙습니다. 아까 땀에 젖어가지고 일부러 못 잤었어요. 보실 때 불편하니까. 아, 고맙습니다. 와, 이거 왕이다. 엄청 큰 거. 엄청 큰 거 한 입 드시겠습니까? 과일 좀 가져올게요. 너무 크니까.
수박 냉장고에 많습니다. 어? 두 통 있어요, 두 통. 너무 많이 먹었어. 시원하겠죠? 와. 이 무랑 같이 이건 약간 매운 육수 같아. 진짜 맛있네요. 아, 최고. 짜장면. 최고야, 최고. 단무지까지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아니요, 저희 먹고 운동하다 자요. 바로 자면 살찌니까. 먹다가 운동하다 잡니다. 근데 여긴 진짜 여러분들 계란도 안 넣어준다. 내가 와 여기 인자 아 먹어 인자 좋아하잖아요. 아 내 인심이 안 좋았어 그래. 그러면 내가 안 주면 괜찮다 형이. 내가 안 좋아서 그래. 이미지 관리해야지 그래도. 괜찮다. 어 충분하다 형. 어 아 원래 콩도 나눠 먹을 정도로 원래 그런 게 있대 형제들은. 그걸로가 어 콩 반 조각이라도 나눠 먹을 정도로 고마워. 어? 여기 콩국수는 여러분들 수박이 들어가 있네요. 신기하게 뭐 수박이 들어가 있어요. 네. 동생이 줘서 그런가 더 맛있습니다. 자제. 근데 거기 내면 진짜 계란이 없어. 왜? 근데 안 넣어주는 데도 있더라고. 아 콩국수는 근데 원래 들어가야 돼. 맞아. 콩국수는 계란이. 아 근데 콩국수에 왜 들어가냐? 생각해보니까 콩국수? 콩국수 계란 들어가야지. 수박이랑 아까 계란 못 봤나? 먹자. 야, 수박 먹을래? 나쁜 놈이네. 와 콩국수에 계란 있다는 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소름 끼쳤네. 와 아 여러분들 수박 진짜 좋네요. 맛있네요. 와 수박이 시원해요 여러분들. 그러니까 그냥 원래 내 거였네. 어 어차피 뭐가 이상했다니까. 나는 수박 주고 뺏어갈 줄 알았는데 어? 형이 수박밖에 생각을 안 했어. 아 당연히 생각지도 못했네. 아 여러분들 여름에 시원하게 또 콩국수 네? 아 자, 콩국수. 좀 밋밋한데? 여러분들, 콩국수는 뭐겠습니까? 설탕? 소금? 소금은 제가 안 쳐먹어보는데 한번 소금 쳐먹어볼까요, 여러분들? 한번 먹어봐. 소금은 어딨지? 너무 없을까요? 여기 있네, 맛소금. 아 소금을 한번 쳐볼게요.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어떨지 제가 맛평가를 해볼게요. 소금을 여러분들. 네 원래 콩국수는 달달해 먹었어요 여러분들. 근데 좀 저는 설탕에 먹었는데 이 정도 쳐면 돼요? 이 정도? 많이 쳤나 해. 아 이 정도 이 정도 쳐면 되겠죠? 소금을 한번 저도 맛을 봐봐야 될 것 같아요. 아 너무 많이 넣었어요? 맛소금 한번 저도 아 굵은 소금 넣어야 돼요? 한 번도 안 넣어서 먹어봐서 잘 몰랐어요.
이것도 약간 멘치 향이에요. 와. 좋네. 에스님 전화번호 고맙습니다. 아, 소금도 괜찮네. 소금도 괜찮아? 아, 바꿔 먹어볼까? 소금도 콩의 그 맛이 좀 더 깊다 해야 되나? 좀 깊은 맛이 나요 여러분들. 네. 맛있네. 맛있죠? 소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와, 기가 막혔다. 와, 역시, 맛있네. 아, 진짜 양식금 먹었다, 요. 아니, 나 왜 그래요? 괜한 생각이라? 노른자 생명인데 노른자가 없더라, 한꺼? 와, 저 몰랐어요, 진짜. 원래, 먼저 한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. 네. 와, 없어 진짜. 하, 아예 없는데? 아, 맛있네. 아니요, 여러분들. 그런 게 있어요. 옛날 속담이 여러분들. 먼저 미운 짓을 한, 그게 어떤 게 있지, 막? 동생이 배부르다 그랬습니다. 네. 맞지? 배부르잖아. 아까 뭐 1차, 2차, 3차 몇 번 먹었어. 아, 빠른 일 하나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아, 진짜 크다. 근데 약간 딱딱해서 천천히 먹어야 돼. 와. 맛있네요, 그래도. 어떤 분이 하는 말이, 나 같았으면 진심 의자로 뚝배기 깨버렸대. 아, 말 심하시네. 응? 술을 이렇게 보면서 먹는 거지? 원래 딱딱해요. 네. 원래 딱딱한데 조심히 먹어야 돼요. 윙윙 소리에 컴퓨터 소리에요. 얘는 좀 먹어라. 아니, 좀 더 먹어. 아, 근데 국물이 맛보니까 설탕 좀 들어가 있네, 이게. 원래 자체적으로 설탕이 좀 들어가 있나 봐.
진짜 맛있다. 예. 아, 나 바꿔. 은진이 차는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진짜 얼큰하네요. 면이 없었어요. 근데 국물밖에 없어요. 예. 아, 근데 맛있게 먹었네요, 여러분들. 근데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이런 게 꽁트라 생각하시죠. 꽁트. 꽁트라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너무 막 시탑이 많다 그런 거 없어요. 전혀 저희한테는 뭐 괜찮습니다. 더 시켜 먹으면 돼요. 부족하면 딱 좋아요. 이런 것도 왜 싸워요? 안 싸워요. 맞지? 형 화났나? 화났다. 나도 화났어. 중부집 시카나라 방수 끝나면은 나는 먹어야 될 것 같다. 야, 근데 콩국수 진짜 잘한다. 다음 게임 여태를 먹어달라고. 여태요? 이렇게요? 입술 닦고 먹으라고. 더 빠졌나? 됐다. 꺾였다. 어, 또 꺼져. 응? 보통 때보다 천천히 먹진 않는데? 빨리 먹지 않아요? 깐풍기가 28,000원, 3만원 하지 않을까요? 깐풍기 좀 비싸죠. 그게 가격 비쌀걸. 28,000원인가 될걸요? 예. 네. 와, 이 정도 커요. 깐풍기가. 아. 에어컨 켜기 너무 덥다. 안 되었다, 맞냐? 더워. 이 정도면 양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. 이 시간까지 먹는 것도 처음이네요. 네. 이 양파도 파프리카보다 양파 맛있어요. 파프리카, 양파, 당근 있잖아요, 여러분들. 당근은 제일 안 좋아요, 제가. 양파 맛있어요. 아삭해가지고. 이거, 이거 깐풍이에요. 깐풍새우예요. 전 짜장 소스에 무쳐 먹는 게 맛있네. 양파 아삭하죠. 양파가 제일 좋아요. 맞아요. 처음에 막 고맙습니다. 끝까지 봐주시는데. 저는 짜장도 좋아하긴 하는데 간짜장을 좀 더 좋아해요. 여기 고맙습니다. 우리 HA님. 여기 감사해요. 오늘 방송이 아마 길어져가지고 소통방송이 좀 짜울 것 같아요. 맞아요.
이렇게 또 고맙습니다. 우리 SI님 오셨어요. 고마워요. 까미님 일조리 고맙습니다. 아 더워요. 아 오늘 방송 길어서 오래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. 아 고맙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원래 만두 세로 넣거든요. 근데 이게 만두가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아니 그 뭐냐 바삭해가지고 이거 넣으면 안 되겠다. 먹는 게 힘들어 보이나. 먹는 게 힘든 것보다는 체력이 지금 소모됐어요. 하루 몇 시간 동안 지금 이게 11시 반에 켰는데 휴식 기간 없이 턴 없이 거의 했었으니까 입을 안 움직이고 계속 이제 하니까 힘드네요. 이제 좀 예. 아까 전화도 전화하고 나서 힘이 빠지고 해가지고 아 훈남이라고 고맙습니다. 네 괜찮아요. 약간 좀 더웠는데 시원한 거 먹어도 괜찮습니다. 아니 지금 힘든 거 없어요. 그냥 몸이 살짝 좀 기울여졌어 이제 힘들어가지고. 먹는 게 힘든 건 없어요 여러분들.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안티가 많네. 좀 무시해야겠네. 안티가 좀 많네요. 아 그 저분은 이제 블랙 먹여야겠다. 우리 티룽치룽님 들어가세요. 아이디 까봐세요. 아이디 너무 귀여운데 왜 못된 말 배워가지고 참 진짜 안타까운 인물이세. 그래요.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지 나중에 복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. 아 수선님 아이고 만원 고맙습니다. 역시 수선님 아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해요. 네. 참 진짜 아 너무 고마워요. 아 내가 안타까운 인물이세요 이랬어요? 나도 기억이 없네.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랬나? 사람은 누구나 에? 말 하나를 잘 배워야 돼 여러분들. 먹방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? 어? 뭐지 진짜? 아, 잘 먹었다. 마지막 딱 콜라 먹으면 깔끔할 것 같은데. 콜라. 어? 별자 맛이게? 제대로다. 아, 잘 먹었습니다.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. 녹화 끝.